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먼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쓴 사과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경솔한 발언을 담은 부적절한 영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불쾌함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하고 충분한 사과를 드린 게 마땅했으나 두려움에 파묻힌 나머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내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부족한 사과문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충분한 진정성을 전달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책임이나 비판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이 영상을 통해 한번더 구체적인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명륜당을 포함한 교내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할게 없다, 볼게 없다고 발언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대학 탐방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조사가 부족하였고, 그 부족함을 부끄럽게도 경솔한 반응으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논술 잘 떨어졌다, 대학이 아니다. 이게 과연 상위권 대학인가? 전통은 개뿔. 서성한의 성은 성신여대다든 드립이라는 명목하에 막말을 일삼은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생각 없는 발언으로 학교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전혀 관련 없는 성신여대까지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점 역시 죄송합니다. 셋째, 엄연한 교육 공간이 학생 식당 내 일부 구역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논술집인 줄 알았다고 표현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논술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떠나서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 공간을 술을 마시는 공간으로 빗댄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외 성균관대학교를 두고 발언했던 모든 표현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을 다해 사죄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다시 돌아볼 때마다 미성숙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많은 분들에게 제 주제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매 영상마다 까불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긴 수험 생활을 보답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목을 매달게 되었고, 점점 더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10만 구독자의 영향력과 무게감을 과소평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김민우가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영상에 대한 미등록 링크는 유지하여 계속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분들과 제 영상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